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수필, 두 번째 수필, 뒤지가 진적. 이게 좀 제목이 많이 낯설 건데, 이게, 조금 깨끗하게 바꾸어서 말을 하면, 화장실에서 쓰는, 뒤처리를 할때 쓰는 휴지, 혹은 종이에 관한 이야기.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웃으면서 사실은 조금 말을 했는데, 이제 웃을 일은 아니거든요. 실제 이게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을 지키려고 하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 일본인 나쁜 새끼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그러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을 읽기 위하여 조그마한 글이라도 하나 읽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내용을 담은 글인데 왜 제가 웃었느냐? 이 작가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이것을 웃음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해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냥 안타까워서 혹은 일본에게 화가 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금 웃으면서 말을 한 거고 이상한 새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품은 그러한 해악성이 있다라는 것. 자, 밑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맞죠? 좁은 감방에서 많은 사람과 생활하고 있고, 뒤지에 방금 제가 말했던 그거죠? 그래서 이 당시는 일제강점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쟁 중어 일본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래서, 디지조차 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상황이라는 것. 그리하여 일반으로 뭐 신문, 잡지 쓰고 있는 형편인데, 도서관에서 책을 대하듯이 비유적 표현, 귀중했다. 즉, 디지로 공급된 신문지나 잡지에는 읽을 만한 글이 있는데, 이 읽을 만한 글 속에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경찰서나 형무소에서는 그러한 신문지이라는 것을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 일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지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 물론 둘 중에는 학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쭉 보시면 되고, 많이 안 주죠,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읽었다라는 겁니다. 빼놓지 않고 읽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는 같은 감방에 있는 동지들, 윤도, 단어 뜻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글이나 책을 돌려가며 읽는 것을 윤독이라고 합니다. 글 읽기 방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손바닥 안에 감추어질 만큼 접어서 간수의 눈을 피해가며 몰래 읽어내려 갔다. 됐나요? 밑에 보시면,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경무휘보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외정 당시 경찰계의 유일한 기관지, 잡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재고가 많아서 뒤지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밑에 보다 나와 있듯이, 경찰 관계자를 주 독차층으로 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불온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고, 그 다음, 재고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즉, 남아있는 량이 많았기 때문에, 풍부했기 때문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무휘보의 내용 간단하게 들어와 있고, 어쨌든, 우리는, 됐습니까? 상황.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을 거리를 향한 목마름이 매우 강했다라는 것까지. 여기 보시면 참 안타깝기도 한데, 디지를 얻기 위해서 글쓴이와 동료들이 우리 조상님들께서 이러한 노력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냥 이렇게 내용 일치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내용 일치 형태로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들여주는 디지만으로는 그 읽음에 대한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소권을 이용해서, 그다음 들키면 이런 일을 당했고,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래도 또 잡지 쪽 읽기를 단념하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로써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 보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깨끗이 청산하여 버리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과 방해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의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무엇이다? 본능이다. 됐습니까? 자, 밑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번 보시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2번, 4번. 됐었나요? 됐나요? 자, 오늘 영상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